아! 현미영 이거 전현무 씨네. 아. 연대. 야, 근데 진짜 옛날인가 보다. 우와, 현무 어떻게 나와? 우와, 연대 농구부. 연대잖아요. 야, 학교 다닐 때니까. 캠퍼스에 영상까지 나왔거든요. 여기 연대 나와. 방송 안 할 때예요? 어? 어디 있어? 나왔어. 저 뒤에, 저 뒤에. 나게. 아, 개사에서. 아, 이거 촬영이 더 신기하다. 우와. 오! 지지라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한 거야. 우와. 대박. 아, 옛날에 이거. 아, 이거. 아, 1등했을걸요? 아, 맞아, 맞아. 이거 기억나요. 어, 여기다! 여기다! 뭐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뭐야. 이름 바뀌었어. 안경이야. 뭐야. 이름이 바뀌었어. 아, 전현무 씨 여기 있어요. 전현무 씨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영상은 나왔구나. 나왔어. 저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네. 캠퍼스 영상가요 핫했잖아요. 맞아요. 매주 대학 다니면서. 근데 저게 희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알아요. 알죠, 알아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원래 저기... 제가 1등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박진이 형의 허니를 술 취한 농부가 춥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재밌다. 1등을 했는데 그 녹화를 한 10시간을 찍었어요. 아침부터 막 뭐 이거 제가 1등 상을 받고 그 연세대학교 거기서 이제 정문으로 이제 아 방송 재밌게 나갈구나 하고 나가고 있는데 후동이 형이 이게 뭐고 이웃집 아니리고 이러는 거 저 위에서 그래서 왜 이러는 거 훌렁훌렁해 10시간 넘게 찍은 게 오디오가 하나도 안 들어. 와 맞아 안 들었다. 야 이거는 그게 그 신문 사면에 났어요. 와. 오디오 녹음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이것만 영상만 그래서 저렇게 아, 재녹화. 아, 그래서 재녹화를 그 다음 주에 한 거예요. 아. 저는 그대로 갔죠. 똑같이 술 취한 농부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바꿨구나. 1등했으니까. 아, 그런 에피소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저 때는 호동이 형이 막 저를 자꾸 막 잘합니다. 그 다음 주 재놓고 하는데 보지도 않아요. 아니 형님 근데 더 늙었는데? 자막도 옆으로 거꾸로 나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 저 형이 97학번이에요. 제가 97학번이고. 그러니까 제가 더 늙어 보이니까 자막을 바꾸네요. 형인 줄 알고. 5만 가지 굴욕을 다 당했던. 제가 94학번인 줄 알았던 거. 그럼 정답 4번 나디근 농부. 4번 어때? 4번 사람 4번. 미치겠다. 자 오늘 그 나는 개가수다 특집을 함께 해봤는데 다들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그 영철 씨. 사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들하고 함께해서 희극이시에서 노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성광 씨는요? 진짜 저는 이제 해투를 제가 그때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9번째였고 10번째를 꼭 채우고 싶다. 아, 진짜? 또 이렇게 10번째를 채우게 됐고 그럼 10번째구나. 이제 다시 또 11번째를 다시 1을 찍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효 씨는요? 해투하기 전에 경환이가 그랬거든요. 리드는 내가 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리드는 다른 사람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혼자로 좀 활동하다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개그맨 동기들끼리 그 동갑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 씨도요. 저도 오늘 너무 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고요. 저희 마음파이브랑 우리 김영철 선배 그 신호등? 네, 신호등이랑 유산슬 형님의 그 학부장 5번 출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장. 학부장이야. 이런 학부장이야. 사랑해주시고 학부정 재밌네요. 스페셜 MC 허경환 씨 오늘 만족합니까 오늘 본인 방송? 솔직히 이건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처음으로 내 분량을 안 챙기기 처음이었어요. 저는 항상 햅투에 나오면 분량 챙기기 바빴거든요. 늘 안 챙겨. 예. 가만히 있으라고. 예. 근데 오늘 여자친구들 막 재밌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마음파이브 하나가 된 느낌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고 웃음뿐만 아니라 기도 즐겁게 해주는 우리 개그맨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